새누리당이 경북도당을 위원장 선출 절차도 없이 사고도당으로 결정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최근 재선 의원이 맡는 도당 위원장을 초선인 백승주 의원이 직무대행을 하기로 이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. 지역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당초 도당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명재 의원이 45일짜리 당 혁신 비대위 사무총장 역할이 끝나면 다시 도당 위원장을 맡으려는 의도라며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초 새누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명재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지만 박 의원이 비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겸직 불가 규정에 따라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어 왔습니다.